표준 화폐 코딩은 우리가 사이클 JS라고 하는가, 그리고 콜백이라고 하는 상당히 생소한 것들입니다. 콜백, 톨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넌지가 이제 뭐 겨우 2, 3주밖에 안된 이런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쉬운 방법이 이제 앵귤러나 뭐 뷰, JS나 리액트나 이런 쉬운 걸 두고, 남들도 다 아는 걸 두고 왜 이런 걸 쓰느냐 하는 건데, 이걸 쓰지 않는 이유죠. 이걸 쓰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갭이든 옷이든 뭐든 간에 혹은 GAT, GET도 있죠. GET, Global Autonomous Traffic 같은 이런 뭘 하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코딩 프로젝트, 코딩 실습이죠, 그죠? 실습. 모든 코딩 실습은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오픈에시 플랫폼이라는 굉장히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상당히 규모가 좀큰 편입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 은행도 오픈에시 플랫폼의 부분이고, 화폐도 오픈에시 플랫폼의 부분이고, 오픈에시 캠퍼스도 그렇고,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고, 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레스토랑 관리도 그렇고, 다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한 부분인데,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요것을 코딩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OP라고 표현합시다. OP 코딩이죠. 코딩은 전통적 방식으로,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은, 전통적 코딩 방식으로는 매우 난해한 구조입니다. 규모가 커서 그래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개발자들이 충분하고 돈도 충분하다면 뭐안될 것도 없습니다만은, 제한된 사람과 제한된 자금으로 추진을 하기에는 새로운 방식의 코딩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새로운 방식의 코딩 메커니즘이 우리 소셜 펑션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소셜 펑션. 줄여서 SF죠. SF라고 하는 건데, 소셜 펑션은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할까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그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바꾼 것이 소셜 펑션이라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방식인데, 이 소셜 펑션에 상당히 가까운 형태가 이 콜백과 톨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소셜 펑션이라고 하는 걸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코딩 여러분들한테 익숙했던 그런 OOP나 펑셔널 프로그래밍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새로운 도구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도구를 이용을 해서 부분들 각각의 사이클 제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은행을 만들든 화폐를 만들든 코딩을 해 나와야 되니까 상당히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준비 코딩에 참여를 위한 준비 기간이 길다. 기간이 긴 대신에 일단 시작하면 굉장한 속도로 진행이 가능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요렇게 가능하게 하려고 만들고 있는 게 소셜 펑션입니다. 이 소셜 펑션하고 가장 가까운 형태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콜백과 톨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콜백과 톨백을 이용을 해서 일단 코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셜 펑션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소셜 펑션은 뭐냐니까, 소셜 펑션은 그냥 펑션들의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 오버 펑션. 펑션들의 페이스북이에요. 이걸로 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요건 또 다음 에피소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좀 자세하게 또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 JS와 콜백과 톨백 상당히 어려워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이유는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